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자는 왜 아주 뚱뚱한 여자를 싫어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고요? 아직 이와 관련된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지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관련 논문들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건져내면 이 영상의 후속편을 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학술지 논문들을 다 뒤져보아도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럴듯한 가설들이 발표되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진화심리학 책을 몇권 읽고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답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서 여자가 겉도비만이면 온갖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주 뚱뚱한 여자를 짝짓기에 맥락에서 싫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현대 생리학과 의학이 잘 보여주었듯이 겉도비만은 온갖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겉도비만인 여자는 사나운 맹수, 사나운 다른 부족 사람, 사나운 같은 부족 사람의 공격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여자도 상당히 먼 거리를 걷거나 뛰어다녀야 했던 원시 사회에서 겉도비만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존 사냥채집 사회를 보면 겉도비만인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마 과거 원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겉도비만인 여자가 사실상 없었다면 겉도비만인 여자를 짝짓기 시장에서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남자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겉도비만 회피 기제가 작동하여 겉도비만인 여자를 회피하도록 만든 덕분에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겉도비만 회피 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 선택은 눈먼 시계공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0세기 미래 사회에 겉도비만 여자들이 많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겉도비만인 여자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선사시대의 남자에게 진화했을 리 없습니다. 남자는 아주 마른 여자를 짝짓기에 맥락에서 두하지 않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여자가 빼빼 말랐다면 달벅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심각하게 마른 여자는 심지어 임신도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아주 마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고도비만인 여자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과는 처지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잘 먹지 못해서 빼빼 마른 여자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여자를 짝짓기에 맥락에서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 기제가 남자에게 어느 정도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에 의해 그런 심리 기제가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